인비전이 오형식이니까 얘가 목적어고 얘는 부사니까 얘가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그죠? 여기 ing 쓰고 있고. 자, 여기까지 표기를 하고 이거 봅시다. 낙관 문자들은 상상합니다. 좋은 내용이 나오겠죠? 낙관 문자들이니까. 막을, 본보기가 되는 평온적인 21세기 말이 집단이겠죠? 뭐로부터? 뭐, 이제는, tech with kids. with가 말 그대로 어떤 분야에 뛰어난 어떤 도사예요. 아주 능통한 사람. 그걸 위츠라고 얘기하거든. 위츠 키드니까 무슨 뜻이 되겠어? 신동이 되는 거죠. 아, 신동이다. 그러니까 테크, 기술 분야의 신동에서부터 시작해서 구글 정도 규모의 어떤 회사까지. 그러니까 어떤 이런 단체가 이어받을 거다라고 상상하는 거죠. 또 휴먼 라이트, 인권 단체의 애드보케이트, 옹호자들로부터 관심 있는 정부 바디스 단체들까지 이런 표본적인 본보기가 되는 21세기의 집단이 올 하모니어스리, 올, 여기서 올은 이제 강조로 보는데 조화롭게 매니징, 운영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는 얘기예요. 낙관론자들은 투게더, 다같이 중요한 측면들을 운영하는 거겠죠. 그 측면들은 어떤 측면들이야? 가장 이퀄리테리엄. 이퀄리테리엄은 무슨 뜻이에요? 평등함이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가장 평등한 도구를 투게더, 뭐 전부 함께 모여서 뭐 머리를 맞대고 관리하는 거겠죠. 잘 운영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낙관론자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평등한 도구의 중요한 양상을 모두 함께 모여서 아주 조화롭게 관리하는 것을 상상을 합니다. 이 가로 열고 닫은 그 표본이 되는 21세기 집단들이 관리하는 것을. 여기까지 했죠. 그 시대의 가장 평등한 도구. 결국은 뭐예요? 평등한 도구가 인터넷이겠죠. 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나 그들은 낙관론자들이죠. Acknowledge, 인정합니다. 대야를 인정한대요. Vision, 그러한 비전, 그러니까 비전이니까 앞으로의 계획이나 어떤 시각은 아직은 fleshed out 되어져야 한다. 다시 말하면 살이 붙여져야 한다. 그치? 살이 붙여져야 한다. 아직은 멀었다라는 얘기죠. 자, 다음에 패시미스트, 비관론자들은 언급하기를 대비하라고 언급을 합니다. 국제 컨퍼런스, 회담 같은 그런 것이 종종 end 끝났습니다. 결국 뭐로 끝나냐? Disagreement, 의견 불일치와 랭커, 적대의식이죠. 원한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뭔가 해보려고 국제회담 같은 걸 해보면 결국 싸움만 하고 그리고 끝난다라는 얘기예요. 단지 룩 한번 봐라. 명령문이죠. 뭘 봐요? Look at what has happened.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봐라. 국제회담에서 talks 회담이죠. 뭐에 관한 회담이었어? 환경 문제에 대한 국제 한 번을 한번 쳐다보란 말이야. 그죠?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겠죠. 패시미스트니까. 그거 한번 봐봐라. 그럼 그 회담은 어떤 회담?
그 해담은 어떤 해담이에요? 여기서부터는 해담이 끊어질 때 있죠. 이렇게 하고 매월 이하라는 해담입니다. 포디케이즈 수십 년 동안 수십 년간 정부와 액티비스트 사회 활동가들이 페이투 할 수 없었다. 어그리 온 동의할 수 없었다는 거죠. 어디에 의미 있는 조치에 관해서 어떤 조치야? 싸우는 거죠. 기후 변화. 기후 변화, 뭐 지구 온난화겠죠.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싸우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에 관해서 동의할 수 없었던 그런 수십 년간의 정부와 사회 활동가들을 한번 들여다봐라.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지구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에 관한 회의를 하는데도 이렇게 의견 불일치를 했는데 인터넷을 가지고 어떤 합의가 도출이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Instead of 뭐 하는 것 대신에 meeting 회담이 되는 대신에 무엇의 mind 더 mind의 S 동그라미 이렇게 쓰면 지식인들이에요 또는 지성인들입니다. 지성인이 지성인들의 회담이 되는 대신에 비관 논자들은 두려워하기를 강력한 비민주적 정부들이 머슬이 근육을 앞세워서 그러니까 푸틴처럼 그냥 밀고 들어올 거예요. 밀고 들어오고 막 개입할 겁니다. 그래서 자유를 스티플 질식시킬 거예요. 됐죠? 그 자유는 어떤 자유야? 지금 웹 유저들에 의해서 즐겨지고 있는 자유를 질식시킬 거라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에 웹 유저가 나왔죠. 웹 유저가 지금 즐기고 있는 자유를 질식시킬 거다, 없앨 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아주 강력한 비민주적인 정부가 개입을 해서 예를 들면 중국이나 러시아, 푸틴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럼 가장 이겟테리언한 도구가 뭐야? 웹이라는 얘기겠죠. 자, 문제 봅시다. 문제 올렸죠. 자, 1번. 짧은 대답은 누가 그러면 인터넷 통제권을 이어받을 거냐? 그러니까 짧은 대답은 이겁니다. 누가 갖게 돼요? A번. 또 다른 슈퍼파워. 강대국. 2번. 어떻게든 통제는 되어져야 되니까 B는 답이 아니고 No one knows 누가 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답은 C번이죠. 그러니까 쭉 낙관 논자, 비관 논자들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직 답은 없습니다. 2번 가장 평등주의에 입각한 도구 그걸 언급하는 것은 무엇이냐? 웹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평등주의를 구현하게 했던 그리고 평등주의답게 사용되고 있는 중요한 매체는 인터넷이에요. 누구나 다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다음 3번 Crash out, 살을 붙이는 거죠. 말 그대로 그대로 구체화하고 상세히 설명하고 그런 거니까 답은 Elaborate, A번이고
문제는 실제 푸는 건 쉬워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거를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조금 버겁고.